자, 시작! 드디어 시작인가? 조민아 회장님! 잠깐만 쉬었다가 야 봐봐 얘 봐 쉬게 해줘 야 이거 팔 아들 나갔자 우리 공연 전까지 좀 관리해야 돼 야, 아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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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곡인 거지 그러면 아 그렇죠 예. 가사는 심플한 거 같아 네. 그때 우리 가사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형이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 중에서 가사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내가 언제 모태가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논란이 된 거지 그냥 내가 내 말을 한 건데 나를 좀 지금까지 좀 그래도 지켜줬던 진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진 어떤 그런 잡초근성 잡초근성 같다 잡초근성 야 근데 양평이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아 그래? 사실 지난 방송 나간 이후로 조금 좀 의식을 좀 하는 아 진짜? 소탈 검색어에 올랐대요 아 진짜? 양평 해가지고 이제 짧은 봄이 오는 건가? 오 짜오 평소에는 저 형이 되게 빡스티를 즐겨 입으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저렇게 타이트하고 슬림한 스트라이프 오늘 좀 약간 느낌 있는데 형님? 아니 스트라이프는 얘도 입었는데 왜 아, 얘야 원래 좀 얘는, 괜찮았잖아요 아, 얘는 더 긴장스러워 저 저번 방송 진짜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네. 뭔가 서로 좀 리스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하 대 하하로 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장기하 대 하하 하하 대 홍철 때처럼 끝나고 이제 그 이긴 사람이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 밟자 밟고 그 이번 가요제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가 아 좋아 좋아 아 그거 좋네 무조건.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당분간 노예하기야 아 그럼요 노예 노예 저희가 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? 아 내가 정할게 아 내가 다 잘한다며 저한테 잘하잖아 얘 공부 잘하지 얘 뭐 운동 잘하지